请您简单的自我介绍。请您简单的自我介绍。Three, two, one. Action. Round one. 请您简单的自我介绍。各位面试官，你们好，我叫金成喜，今年二十六岁了，是汉阳大学经济系的毕业生。我住在首尔，我的优点是态度积极、乐观，所以不管什么事，我都会很开心的去做。各位面试官，你们好。 我叫朴贤基，我的准考证号码是二七五零。我出生在首尔，爸爸做生意，妈妈是老师，哥哥是公务员。虽然我家人都很忙，可是他们总是非常照顾我、关心我。我很感谢能拥有这么好的家人，觉得对我来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67강 동안 여러분과 함께 면접 중국어 공부하게 될 김정은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면접을 외국어, 그리고 중국어로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앞에 앉아 계신 이상 저희는 정말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재밌게 그리고 확실하게 공부할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가장 처음에 통상적으로 질문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자기 소개입니다. 자, 중국어로 자기 소개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请您简单的自我介绍. <목소리> 그죠? 自我介绍가 자기소개죠? 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네요? 请您介绍一下自己. 자기에 自己.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请做个自我介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죠? 이름, 뭐, 전공, 뭐, 아니면 학교. 아니 뭐 장단점이나 우리가 이 회사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 얼마나 잘 부합하고 내가 이 회사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수 있는지 등을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한자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은이죠. 찐딩은 이거든요. 그래서 워叫 워쉬 다 가능하고요. 워쉬 찐팅은한 다음에 황진네 찐 저 딩, 드 딩, 은 후이, 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풀어서 말해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본인의 이름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딩이라는 글자가 연자 있죠, 옌하고 비슷해서 중국인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임팩트 하게 전달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풀어서 연습하는 것까지도 체크를 꼭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공과 학교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쉬 한양대학교 징지 씨다 비예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학번도 넣을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워 한양대학교 경제학시 05기 예 그래서 린 우지 라고 해서 학번 을얘 기할 수가 있 습니다. 뭐 학번 뭐라고 할까? 뭐 라고 할까? 하우 마 라고 해야 되 나? 뭐슈 품? 뭐 라고 하지? 고민 을해주셨던분들은간 단하 게급 이라는 한 자를 써서 린우지 라고 얘 기한 다는 점 까지 좀 체크 를해 주세요. 자, 자 신의 전공 은 요? 정말 각양각색 이 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전공도 다 다를 거다 라고 생각 을하 는데 전공 중국 어로 뭐 라고 얘 기하 는 지는 정말 기본 이기 때문에 면접 전에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번호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다는 전제하에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수험번호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준거证허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 수험번호는 2750입니다.라는 걸 중국어로 얘기할 때는 워다 준거证허마실 R, G, O, 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수험번호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면접장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기억을 R, 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소개할 때요, 굳이 뭐, 우리 가족이 몇 명이고요, 아버지는 뭐 하시고요, 어머니 뭐 하시고요, 이런 얘기는 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정말 짧죠. 자기소개 길어봐야 1분 내외인데, 간단하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안 되면 성격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있죠. 인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대학교 때 했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대회에 출전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좋죠. 먼저 성격 이번에는 좀 짚어볼게요. 만약에 내 태도가 정말 긍정적이고 뭐 아니면은 낙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타이도 지지, 러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활발하고 명랑하고 이런 분들은 칼랑 헛뽀, 情 열정적이고 싱거는 내쌍 외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일 정말 열심히 해요라고 얘기할 때는 빤스 런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격을 단순하게 전달을 한다기보다는 성격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우리 회사에 일을 할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뭔가 임팩트 있게 자기 소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면접자 중에서 아무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한첫 번째 면접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1. 我叫金成喜今年2 6岁了是汉阳大学经济系的毕业生我住在首尔 2. 我现在就读于西江大学经营系，还有几个月就要毕业了。三，现在是西江大学的学生。一，我叫金成喜，今年二十六岁了，是汉阳大学经济系的毕业生，我住在首尔。二。 我现在就读于西江大学经营系，还有几个月就要毕业了。三，现在是西江大学的学生。